예, 안녕하세요. 래플캠TV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이 야스다 제품입니다. 야스다 제품이고, 야스다 제품은 리가리스타 프로라는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외계인이 만든 축구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이 올블랙 제품을 제가 리뷰를 했었었는데, 신어보신 분들, 저희 리뷰를 보고 신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있는 제품, 지금 리뷰를 한 제품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제품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슬레타 A005 모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식 C3 제품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은 뭐 저희가 구독자 모임을 하게 되면 정말 나오신 분들 그냥 한 켠씩 다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두 제품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이미 하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꽤 반응이 괜찮았었고, 스터드 있는 모델 중에서는 이 야스다 제품, 리가레스타 프로 제품과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 4, 이런 제품들이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을 치고는 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응이 좋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측면의 제품들. 그 외에 사실 뭐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들, 국내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아디다스 제품들이 일단 프레테나, 그 다음에 스피드 프로나 고스티드나, 코파 센스 이런 제품들이 사실 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니까 실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또 푸마에서 나오는 퓨처나 그 다음에 울트라 제품들도 뭐 제품 자체로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성 이런 것들은 좀 앞서긴 하지만 실착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길이상과 그 다음에 발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면 썩 실착으로까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제품이다, 이렇게 봤고, 나이키는 뭐 그래도 평타, 팬텀 GT나 뭐 실제 리뷰를 해드렸고, 베이퍼 에이지, 그 다음에 팬텀 GT 에이지, 그 다음에 TM4 9 엘리트 에이지, 이런 제품들은 실착을 해도 썩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제품들. 그 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괜찮다고 할 만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리뷰를, 그 다음 아식스의 DS 라이트 에이지 같은 것도 저희가 리뷰를 해서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미즈노는 네오2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극찬을 하는 제품이고, 네오3는 베타 버전을 제외한 3는 2보단 조금 못하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라스트가 변경이 돼서 발볼이 조금 넓다든지 전족부 쪽이 조금 넓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데, 뭐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저희가 일본 제품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허멀 보라트만 해도 지금 2 제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드백으로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했던 제품들의 일부 제품들이 상당히 직접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리뷰를 한 제품 중에 국내 출시되지 않은 일본 판들, 그러니까 험멜 보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험멜 재팬에서 나오는 거고, 아예 일본 브랜드인 야스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에서도 국내 나오지 않는 플라이 프로라든지 DS 라이트,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 이런 이제 또 C3도 마찬가지죠, 아식스. 이제 그런 제품들은 어쨌든 이제 국내 나오지는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직구 구매 대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구가 일본은 좀 안 되는 게, 뭐 저희 일본의 거래처들도 있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걸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은, 예를 들면 일본 푸마 재팬, 푸마 아디다스 재팬, 뭐 나이키 재팬 이런 데서 나온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외 국가로 수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예전부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플리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레플리카를 수입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됐었고, 지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거래처였던 친구가 일본에 있는 대형 쇼핑몰, 축구용품 쇼핑몰 중에 넘버원이라 할 수 있죠.
SWS로 그 옮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있는 친구가 제가 이제 요청하라면 축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구라든지 구매댕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식을 일본은 쓰지를 않고 그냥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일본 친구가 보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루트가 좀 다르죠. 저희가 시스리나 아슬레타 같은 걸 리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구매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일본 회사들이 직접 보내주질 않으니까. 일본은 라쿠텐에서만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라쿠텐에서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주문을 해보려고 하면 뭐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달라졌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었고, 아마존 JP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매 자체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그 구매 대행을 하는 곳에 직접 이제 요청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오늘 리뷰를 하는 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TF죠. 리가레스타 TF 이 제품은 사실은 저희가 리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 리가레스타 프로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70년대 그때부터 야스다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스다 제품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한번 거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회사 자체가 재창립이 되면서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요 앞모델부터 관심은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앞모델의 이제 전형적인 흔히 말하면 우리가 백봉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 제품이 나온 걸 알았을 때는 재고가 없어서 못 구했고, 이후에 이제 이 제품을 리뷰를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프로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거의 완벽하게 예전에 이 파라멕시코 때 주는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이 스터드가 비교적 그 스터드가 재설계가 되고 하면서 스터드 프레셔가 거의 제거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 일본 푸마 재팬의 명작이라고 하면 역시 파라멕시코죠. 파라멕시코 제품인데, 이 파라멕시코의 그 어퍼의 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고 재현이 된 상태에서 스터드의 프레셔가 없는 형태로 설계가 된 이 리가레스타 프로를 리뷰를 해드리고 나서, 이 제품 구입해서 신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제품에서 느낄 수 없는 극강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야스다의 이 제품을 리뷰한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몇 분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아니라 TFR을 신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TFR을 좀 리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리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이 야스다의 TFR는 뉴발란스 442 TF, 저희가 뉴발란스 442의 그 HG 프로 이런 뭐 그 일본 모델들까지 저희가 리뷰를 하고 하면서 또 그 442의 TF 버전은 리뷰를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442 TF 버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형적으로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나왔던 뭐 메타에 나왔던 코파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나이키의 그 프리미어 TF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좀 나왔던 TM4 레전드의 이제 TF 버전 이런 거랑 사실은 큰 착화감 사이의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네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안 겪어봤으니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 돈 내 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해봐야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감도 없고 신어서 딱히 좋은 점이 없다. 근데 아무리 싸게 살려고 해도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뭐 소비자 가격상으로 뭐 만행 좀 넘는다, 저 일본 친구가 뭐 한 2, 3천, 한 20% 할인해준다, 그렇게 해도 배송료라든지 뭐 페이팔 수수료 이런 걸 고려하면 14만, 5만 원 가까이 된다 이거죠. 그런 제품, 돈을 사용하지도 않을 제품을 그런 돈을 주고 사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거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제품 무조건 좋을 거다 하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사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44 ETF 버전하고 그 다음에 야스다 TF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식스에서는 데스타키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C3도 리뷰를 해드리는데 C3 같은 경우는 확신이죠. 이런 이 제품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는 기본적으로 그 어퍼의 특성, 그 다음에 라스트의 특성 이런 것도 좀 다르다 하는 거를 사진상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제품도 이 리가레스타는 제품도 사진상으로만 딱 봤을 때 이미 이제 필이 오죠. 아, 이 제품은 대강 어떨 것이다. 근데 그 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 맞는 게 아닌 게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마그네티코 같은 제품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보다 보면 이제 제품 자체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뷰를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 이거는 뭐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구조, 그러니까 문디알 팀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한 제품들은 제일 그 문디알 팀을 예전에 사용해 본 상으로는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나이키 프리미어라든지 앞쪽에 있는 요 그 고무 러버 부분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단단함 정도나 아니면 여기 올라와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미드솔과 그 다음에 이 뒤쪽 아웃솔 바닥으로 연결되는 이 전체적인 미드솔의 구조에 이 소재 흰색으로 보이는 미드솔 창의 쿠셔닝 정도만 다 알면 사실은 이런 제품들 요 가격대 특히 캥거루 가죽이 아닌 소가죽과 인조가죽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기본 특성은 되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런 제품들 중에서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리뷰를 한 것 중에서 결과가 안 좋은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푸마 킹 티팅가 하는 거 프로 티팅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집 후님이 열심히 신고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축구하는 거 올리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인젝터 제품의 2015버전 그 TF예요. 인젝터. 그러니까 그 제품들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모양을 딱 보면 아, 이 제품은 착화감이 대강 어떨 것이다 하는 게 감은 오는데 물론 감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 어퍼들 아니면 이 아웃솔 미드솔 이런 것들의 강도 이런 것들은 직접 만져보고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 중에 상당수의 제품이 일본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본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고 계신데 이 제품을 제가 리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일본 구매대행을 이제 많은 분들 하고 계신데 일본 현지에 사시면서 네이버에 한국 네이버에 그 슈퍼스토어라는 그러니까 인스타도 아마 슈퍼스토어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이 나중에 제가 이 리뷰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 달아드릴 텐데 그 슈퍼스토어에 임상은 대표님일 거예요. 제 성함이 이 임상은 대표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일본 신주쿠 동경 그 신주쿠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제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도쿄 가면 카모도 있고 카모도 유명하지만 일본 전역상으로 카모도 유명하지만 또 사커 갤러리라고 꽤 그 신주쿠에 매장 큰 곳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4층 이렇게 속 4개 층인데 축구 용품 그다음에 배구, 농구 뭐 이런 그다음 격투기 뭐 이런 여러가 다양한 종목들을 다 파는 카모도는 축구만 파는데 그 갤러리 2가 거기에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일본 가게 되면 거기 꼭 들르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수급을 해서 한국으로 배송을 하시는 배송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구매대행인 거죠. 그 구매대행을 운영을 하는 WUS라는 WUS 컴퍼니라는 회사명을 갖고 있는 임상은 대표님이
이 제품을 리뷰를 좀 해줘서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고 연락이 왔어요. 메일로.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특정 업체, 구매대행을 하는 특정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제 그분께서는 협찬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보내드리겠다, 리뷰를 해달라.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그분들이 일본에서 지금 10년째 계신 분이신데, 1년, 제가 그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해본 바로는. 어쨌든 한국에 저희가 이런 제품들,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안 알려진 제품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슈퍼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임상은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었고, 그러면 만약 이 제품의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결과가 좋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제 그 업체가 아니라 여러 형태에 통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겠죠. 그럼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고, 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협찬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조그만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을 돕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저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찬을 통해서 뭘 누구를 홍보해 준다 이런 걸 떠나서 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들어가서 협찬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빨아줘서 그 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잘 되고, 뭐, 하고, 저희가 뭐 어떤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그런 것들은 일체 아닌 상태, 순수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축구용품 회사다, 아니면 국내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환영이에요. 저는. 환영인데, 사실 구매대행이라고 오늘 진행하는 업체라 그러면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냐 하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사시면서 일본에 사시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니까 굳이 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거절할 필요는 없다. 물론 공짜 협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이 제품을 리뷰를 할 때도 전제 조건은 뭐냐, 리뷰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 실착이 들어간다. 어쨌든 리뷰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구매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를 충분히 거쳤는데 리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품은 돌려보낸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실착을 하게 해서 신발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돌려보낼 겁니다. 테스트만 거치고. 그런 사연이 이게 있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 지금 슈퍼스토어 말고도 다른 쪽에 저희 그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에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는 제품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뭐 페널티도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저희 일본 친구를 통해서 다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본인들께서 만약에 리뷰를 원하신다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개인들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제품, 리뷰를 원하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착은 뭐 사이즈 문제 때문에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 돈을 얼마를 그분들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께 제가 그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께서 실제로 일본에서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임상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비즈니스는 제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 있는 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일본 내로 일본 브랜드들이 자국 내 출시한 제품들은 해외로 대량 수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모에 가서 내가 일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축구화 이런 종류를 60개를 사겠다. 그러면 파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체 팀 세일즈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에
지금 일부 한국에서 뭐 이 야스다, 애슬레타, C3 이런 거를 구매 대행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는 하는지 해보진 않아서 모르긴 알겠지만 그분들한테 만약에 주문을 하면 이 임대표님 얘기로는 뭐냐면 제품을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수급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 규모가 크면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30개, 40개 막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 물량을 일본에 확보하기가 힘들 것이고 갤러리2든 뭐 카모든 어디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슬레타의 매장이 그 지금도 있다고 하면 그게 하라주쿠에 있을 텐데 하라주쿠에 있는 아슬레타 매장을 가서 갑자기 내가 축구화를 뭐 아슬레타 A005를 30킬로에 살 테니 할인을 해달라. 얼마 할인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래처가 아닌 데서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한 개, 두 개 주문 들어올 때마다 사가는 사람에게 큰 디스카운트를 주긴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그냥 다이다이로 찾아가, 도쿠다이로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뭘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할인을 크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제가 2001년, 2년경에 카모, 2001년부터 6년 사이에 카모를 두 번인가 세 번을 방문을 하고 담당자 명함을 받아오고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는 없다. 대량으로. 그게 기본이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작은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옛날에 지금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베스트라는 그 당시로는 일본 그 시부야에 있는 작은 매장에서 운영되든 그 다만 그렇다 작은 매장이 운영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레플리카를 취급하던 매장과 컨택이 돼서 일본 제품들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그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시부야 매장에 근무했던 그 일본 이름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안 만난 제가 그 친구가 한국 축구 매니아였어요. 한국 축구. 그러니까 제 홍콩 거래처에도 그 한국 축구 매니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앞서기 시작했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예 그때 이전에도 한국 매니아 팬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컨택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한국 관련 대표팀 관련된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이전트인 친구 후배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국가대표팀 유니폼들도 구해서 보내주고 그 친구는 이제 일본 그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축구화를 보내주거나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축구화예요. 이거를 그 일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모델이에요. 이게 일본 J리그 선수가 아주 오래전에 신었던 모델이었거든요. J리그 아니구나. 일본 국가대표 선수가 예전에 신었던 모델인데 이런 거를 이제 보내주고 저는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뭐 트레이닝 킷이나 아니면 이제 유니폼이나 보내주고 그다음 이제 가끔 이제 일본에 가서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면 같이 뭐 신주쿠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하나거나 나중에 그 베스트가 결국 카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커지면서 문을 닫고 이 친구는 가전제품 회사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던 친구가 제가 주로 그 이 축구화를 지금 구매할 수 있는 SWS라는 일본 최대 온라인 축구몰로 옮겨서 그게 벌써 한 지금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이분들이 지금 이런 제품들을 제가 구매대행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택에 달려있는 가격이 11,000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를 지금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배송료가 아마 한 15,000원? 뭐 해서 한 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본 다큐빈 같은 경우는 되게 비쌉니다. 일본 다큐빈이라는 게 뭐냐면 우편특급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걸로 보내면 제 일본 친구가 보내는 걸 보면 상당히 비싸요. 요금이. EMS 택배 요금이. 근데 이제 임대표님이 지금 보낸 게 법원 판토스인가 하는 걸로 통해서 저한테 핀토스인가 하는 걸로 보내주셨고 그게 이제 CJ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배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00에서 20,000 정도 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의 가격이 일본 내 가격이 11,000엔이고 이분들이
실제 몸으로 뛰면서 일본 현지에서 계시면서, 그러니까 아예 일본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일본에 10년 가까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10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네이버에 이제 구매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시는데, 축구화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들, 그 기존의 국내 리뷰어들이 다루지 않았던 일본판 축구화들을 저희가 리뷰를 계속 하니까 본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 드립니다. 도움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같이 축구를 좋아하시고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시면서 큰 마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액상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그 구매를 해서 한국에 있는 그 고객들한테 보내준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리뷰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저희 훈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훈은 좀 반대했었어요. 우리 훈이는. 훈님은 이거를 어쨌든 내도 내산이 기본인데 협찬을 받는 건 아니지 않냐. 난 협찬 받을 생각은 없다. 무상으로. 대신에 좋으면 우리가 나중에 리뷰가 좋아서 살만한 제품이면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돌려보낸다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제품에 간단한 리뷰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저희도 축구화를 사서 신는 입장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게 어떠냐 하는 게 저희가 리뷰를 하는 기본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찬을 해주시는 거 좋아요. 협찬을. 좋으면 제가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 안 좋으면 돌려보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리뷰가 성사되게 된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아니었으면 아마 이 제품의 리뷰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고, 이 제품이 뭐 더 리뉴얼이 돼서 뭐 한 2, 3년 더, 1, 2년 더 있다가 리뷰가 됐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리뷰 리스트에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리뷰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렵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구조가 문대알 TM이다 아니면 나이키 프리미어 TF다 이런 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리뷰를 했냐? 일본 제품이 그래도 뭔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야스다 제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뭐 일본식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고, 뭐 H스터드가 뉴발란스에서 나오듯이 좀 굵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 없지만 바닥이나 이 텅이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디테일들 차이가 제품의 실질적 차이를 확 만들어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제가 원래 이 제품을 리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들. 우선 뭐 TF 프림이랑 비슷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어퍼의 신발 모양으로 봤을 때 중창의 두께 높이는 뭐 불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소재가 딱딱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말캉하거나, 그러니까 물컹하다는 거는 뭐 사실 엄청 물컹한 건 아니지만 나이키 TM4 예전 레전드 모델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사용되었던 소재들, 그러니까 에바가 단순 에바가 아니라 뭐였죠? 그 루나론 같은 소재가 사용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신발이 주는 그 지나친 가벼움, 그러니까 TFR가 사실은 너무 가벼운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3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이키 루나론 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창이 지를 통해서 지면에 닿았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평을 제 개인적으로는 쏙 좋게 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문대알 팀이 갖고 있는 어퍼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미드솔 구조, 또 나이키 TM4의 프리미어도 이제 이런 식의 구조, 조금 더 낮은 로힐, 그 다음에 뭐 쇼텅, 그 다음에 천연 가죽과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전형적인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TF 아웃솔, 뭐 이러면 사실은
아, 이건 뭐안 봐도 뭐 뻔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는 신발 안이나 턱 안쪽이 어떻게 되느냐. 라이닝과 패딩을 지금도 많은 축구 용품 회사들, 축구, 그 다음 판매자들이 신발에 라이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패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턱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여기 힐컵에 이 두툼한 이 락다운 패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제품 자체가 리뷰가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야스다, 이 리가레스트 TF 같은 경우도. 이게 일본 애들이나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리뷰 자체가 아예 전무한 제품들이니까, 이런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제품 자체가 주는 만족도나, 그게 굉장히 좋으면 리뷰하는 입장에서 봐도 저희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평이 나가게 되면 그게, 구매로 이어지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저 제품을 제공해 주신 우리 임 대표가 운영하시는 그 WS, 컴퍼니, 네이버 슈퍼스토어 이런 쪽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품의 리뷰가 좋지가 않다, 그러면 리뷰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그 다음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시는 분도 재미가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어떠냐?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발을 넣고 신었을 때는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해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했던 느낌 그대로예요. 어떤 느낌과 비슷하느냐? 이 제품에 대한 리뷰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이키 TM4 프리미어 TF, 그 다음에 저희 그 앞쪽에 한 1년 전에 저희가 했던 푸마킹 탑 TT인가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의 리뷰를 엮어놓으면 이 제품의 리뷰가 되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제품 푸마킹 탑 TT 제품도 그렇고, 그것도 실착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제가 제 후배를 줘버렸고, 그 신발 자체를 운동할 때 신으라고. 그 다음에 나이키 TM4 프리미어는 아예 제 제품이 아니라 제 후배가 신고 있는 거를 제가 빌려서 리뷰를 했고 보내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아식스 인젝터 그 TF인데, 그거는 우리 후님이 가져갔죠. 저한테 샀어요. 사서 이제 열심히 지금 그거 신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개 제품을 뭉뚱그려 놓으면 이 제품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실제적인 특성이 어떠냐? 그거를 보려 그러면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파트별, 어퍼면 어퍼, 전족부면 전족부, 사이드면 사이드, 텅이면 텅,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하게. 왜냐면 어쨌든 푸마킹 TT나 아니면 인젝터나 아니면 저희가 리뷰를 했던 그 제품들과는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럼 이 제품이 신을 만한 제품이냐, 못 신는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먼저 어퍼는 소가죽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캥거루 가죽이죠. 여기에 있는 거는 소가죽이고, 그 다음에 텅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텅 자체는, 이 앞쪽 면은. 그 다음에 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도 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로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야스다의 신발, 요즘 야스다 나온 신발들, 요즘 신발 이렇게 나오진 않죠. 대부분들이 이제 힐 쪽에 높게 올라가서 이 힐 쪽에 높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쨌든 아킬레스 아래쪽에서 이 신발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뒤쪽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락다운 시키기 좋게 되어 있는데, 아식스의 이 리가레스타 프로 제품을 신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벗겨진다라든지 이제 그런 점은 없어요. 대신에 아킬레스가 뒤쪽에 걸리는 그 가능성은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다음에 텅 자체가 이제 개방텅, 오픈된 텅이고, 그리고 분리형 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끈도 전형적인 미즈노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운동화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드솔, 흰색으로 쭉 보이는 이 미드솔 부분은 단단한,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이제 다른 축구와랑 저희가 그 다르게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 아스레타 들어가 있는 에바만 해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눌러집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서 처음에 제품을 받고 나서 이 미드솔 부분이 결국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눌러보고 신어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가 단단함이에요. 이 단단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쉔크가 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쉔크에 여기 스파인이 특별하게 있는 게 외부에 드러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미드솔 자체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미드솔이 어쨌든 에바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드솔이 에바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셔닝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약에 풋살장에 사용한다 그러면 풋살장에 터프 그라운드는 굉장히 장시간 운동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단단한 정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적 쿠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인솔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신발들의 이 쿠셔닝 장치가 아주 두텁게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풋살 구장 같은 데서 플레이 하는데 그 다리나 발목이나 이런 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축구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어쨌든 이 그 TFR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여기 중족부를 가로지르는 이 부분의 강성이 약하다, 그래서 킹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스레타가 굉장히 유연하게 휘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뭐 코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연하게 반으로 이렇게 휘어지죠. 다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스레타가 휘어지고, 뭐 미즈노야 말할 것도 없죠. 미즈노야 뭐 예전 모렐리아들이나 이런 제품들도 여기가 비교적 무난하게 잘 휘어지도록 만들어져요. 물론 미즈노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는 안 휘어집니다. 여기 굉장히 두텁고 단단하게 아웃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연결되는데, 대신에 그 앞쪽 부분 약간 벗어난 스터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쉽게 휘어져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야스다 제품은 여기가 돌이에요, 돌. 돌처럼 단단해요. 쉽게 안 휘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 시착 상당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휘어질 거라 예상이 되지만, 우선은 다른 TFR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단단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TFR를 신었을 때 킹력 손실을 우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서 안 휘어지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일반 축구화들처럼 안 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냐 하는 거는 본인들의 성향, 축구 성향, 스타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 축구화를 그대로 신고 나가서 신으면 라스트 조형이 이 제품의 라스트 조형 뭐와 유사하냐면, 제 느낌상으로는 푸마킹 TT랑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고,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제품,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중족부 끝에 좁은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본적으로 여기가 중족부 이쪽이 나이키 TM4 프리미어나 아니면 푸마킹 탑 TT, 그러니까 나이키 TM4 프리미어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타이트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푸마킹 탑 TT랑 거의 유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발의 라스트가 이 리가레스타 프로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좀 덜한데, 어차피 이거는 스터드 모델에서 미드솔이 없는 구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아웃솔이 있는 미드솔 있고 이런 그 TF화는 기본적으로 어퍼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두 제품을 봐도 어퍼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라스트 모양이. 그런 상황에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이 타이트해요. 타이트. 근데 이 타이트함이 문제는 이제 신었을 때 어떻게 실착을 들어가서 가죽의 성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 신발의 결국 핵심이죠. 자, 인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솔은 여기 두 가지 서로 이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고무가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신발 모양상으로는 안쪽이 이렇게 작게 힐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을 지지하는 쪽은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게 발이 닿는 면과 만들어져 있고 이 제품의 원산지는 차이나인데요. 중국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야스다가 이 QC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자체를 잘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신발의 안쪽 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일본 축구하다 그냥 한마디로 딱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발의 앞면에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 중간 부분 앞쪽 부분에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흰색 부분과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신발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서로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앞쪽에 있는 거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보이는 요 중족부 이하 부분의 흰색 부분이 위에 하나 더 겹으로 더 떼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미드솔이 인솔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발의 이 면을 절개를 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요 아웃솔과 미드솔 그 다음에 인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하여간 굉장히 그 부분이 단단하게 안 휘어지도록 되어 있고 야스다는 하나 좋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턱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여기가 흔히 말하는 돼지 가죽 같은 그런 가죽을 붙여놨어요. 그런 가죽을 붙여놨고 그 다음 여기에 쿠션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등에 닿는 부분에서의 느낌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 실제로 이제 그런 신발의 내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인솔 이 라이닝은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 힐 쪽도 이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에서는 그나마 여기가 좀 두툼하게 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힐이 여기 그냥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안착이 되도록 요 길이도 낮고 실제로는 이제 발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높이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의 품질 뭐 소가죽 자체니까 사실은 뭐 가죽의 품질을 논할 건 없고 인조 가죽은 뭐 다른 브랜드에서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인조 가죽이어서 사실 인조 가죽 자체로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는데 그래도 꽤나 부드러운 편이에요. 꽤나 그러니까 일본의 판매 가격이 11,000엔 정도인데 11,000엔이면 사실은 부분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돼야 정상이다 하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험멜 보라트 같은 경우가 아마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라트 TF 같은 경우가 요 가격에서 소가죽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 쪽에 이제 인조가죽이다. 그러면 나이키 TF 프리미어를 많이 연상을 하게 되죠. 이 신발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었을 때 느낌도 쿠셔닝을 형성시켜야 되는 이 미드솔의 단단함이 나이키 TF 프리미어보다는 약간 덜 단단한 느낌, 더 단단한 느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고 운동장에 서거나 서면 느낌은 유사해요. 유사한데 다만 이제 신발의 라스트가 어쨌든 나이키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 하는 거는 이 신발의 이 고유 라스트와 각 개인의 촉형상의 매치가 어떻게 되느냐. 다만 턱 쪽에서 위에서 눌러지는 부분의 느낌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뒤쪽에 힐 쪽이 들어가는 힐컵 쪽에서 느낌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소재예요. 좀 빳빳하기 때문에 이 힐 자체가 되게 빳빳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TF가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오른발 왼발을 다 신어보면 오른발 쪽은 괜찮은데 제 오른발보다 약간 길이가 더 긴 왼발 쪽에서는 이쪽에 물집의 가능성들이 좀 내포되어 있다. 이건 이제 실착을 통해서만 확인을 가능한 거에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오롯이 그 다음에 아웃솔에 이렇게 보면 구성이 지금 사이드 쪽에 요 네 개는 조금 더 두텁고 단단한 고무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 러버의 그 작은 스터드 고무 스터드로 쭉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쪽 코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요 그 러버, 연장 러버도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발의 전체적인 내구성은 굉장히 탄탄하다. 그 다음에 어퍼 스티칭도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죽 느림 현상 같은 것들이 억제가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신발의 이 전체적인 라스트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게 초기의 착화감의 느낌이에요. 이게 신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향후 관심사항인데, 현재 요 제품이 저희가 실착을, 제가 요 리뷰를 하고 나면 이 제품을 우리 훈님한테 보낼 거고, 훈님에게 보내고 나면 훈님이 약 일주일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 실착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받아서 실착을 하는데, 왜 우리 훈님이 먼저 하냐면, 제가 지금 종아리 근육이 파열 현상이 있어서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정상적인 운동이 불가능해요. 공을 차는 게. 신고 지금 이 신고 대강 실내에서 공을 때려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기본적인 그 느낌은 킹탑 TT와 너무 유사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킹탑 TT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고 실착을 했을 경우에, 물론 시기적으로 가을 겨울쯤에 실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발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썩 좋진 않은 상황이긴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그 신발을 신고 축구를 했을 때 볼 컨트롤성은 현저히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나 C3를 신고 볼 핸들링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었고, 신으면서도 전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번을 거쳐서 킹탑 PT를 테스트를 하고 제 발에 안 맞다는 판단하에서 제가 후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품은 저희가 제가 지금 한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훈님의 실착 리뷰가 한 일주일 동안 개하면서 영상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받아서 제가 다시 이 발, 다리가 정상 상태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리뷰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야스다 리가레스터 TF의 영상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정도의 다양한 테스트들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저희가 사가지고 뭐 리뷰를 하고 신발 돌려보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제품이 리뷰 결과가 좋지가 않다, 실제적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이 사용하는 제품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께서 어쨌든 10만원 가량 정도를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리뷰 결과가 좋아서 이 제품이 많은 주문으로 이어져서 그분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 저희는 또 저희 좋은 축구화를 하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데, 제가 이 지금 알려준 스펙을 우리 훈님한테 전달하는 바람은, 훈님은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대가 실마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기대가 이어져서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지는, 또 저 훈님하고 저하고도 이 TF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인식차도 굉장히 큽니다. 만족, 어떤 정도에서 만족을 하느냐는 부분. 그런 부분도 향후에 그 리뷰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신발은 지금 뭐 디자인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업체에서 정식으로 어떤 리뷰를 요청을 해주신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TF와 리뷰, 그러니까 저희가 선뜻 사서 할 수 없었던 제품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이 제품을 대한 리뷰를 여러 형태로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과연 괜찮은 제품이냐 하는 거랑 판단을 해볼 예정이고, 이 제품과 함께 그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지금 보라트 2의 TF를 사이즈 한치 작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도 저희가 받아서 제 사이즈보다 한 반치수가 작긴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받아서 비교 리뷰도 해볼 예정이고, 또 최근에 나온 데스포르치의 그 이름이 뭐예요? 테사라이트인가 하는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도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 영상은 몇 개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확한 제품에 대한 리뷰는 어쨌든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뷰 말고 다른 리뷰, 이제 향후에 있을 리뷰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품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요,
한 10만 원대 정도, 일본 출시 가격이 11만 원도 되는 제품이니까, 뭐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가격 감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비교적 저렴한 제품, 그러니까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좀 저렴한 제품이다 하지만, 미즈노에서 만든, 뭐 같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까 뭘 하는 제품들보다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깔끔해요. 이 제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일본 몇 가지 제품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국 사람한테 맡겨놓고 생산만 맡겨놓은 상태라기보다는, 그, 퀄리티 컨트롤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슬레타만 해도 지금 인솔 같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벗겨지고 막 구겨져 있고 안쪽에서 막 밀착이 안 되고. 근데 이 제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정도 가격에 선멸 보라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인들이 갖고, 이게 지금 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요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제품과에서는 차별화되나요? 압도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일본에서 좀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요. 이렇게 품질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품의 외형상으로. 그러니까 축구화가 외형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죠. 이거는 실착을 통해서 우리 이 제품의 실제적 성능이 어떠냐는 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일본 제품들은 실제로 일본으로 구매됨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도 상당히 저희 쪽에서 보면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리뷰, 스튜디오에서 하는, 뭐 스튜디오 아니면 사무실 그래서 하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게 되고, 제품의 이제 기본 특징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제품이 우리 후님한테 가서, 후님이 요즘 축구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실착 리뷰로, 근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남기 때문에 우리 후님한테는 신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식스를 현재 잘 신고 있기 때문에, 인젝트를. 제품의 리뷰, 실착 리뷰는 먼저 후님이 진행을 하고, 그 영상이 예, 후님 쪽에서 전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제가 실착을 하는 쪽으로 가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리뷰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스다 이 제품의 TFI에 대한 이후에 이어질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